그래서 점인이 어디 갔노? 여기 있네. 점인이는 뒤에 6에서는 뭐 배웠나요? 뒤에 6이요? 예. 어떤 물건이, 그렇죠? 어떤 식재료가 몇개 있는지 묻고 답하는 거 배웠죠? 오케이. 뭘 배웠는지 물어봤는데 뭘 배웠는지 모르면 어떡합니까? 몇개 있니? 이랬더니 몇개 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면 단어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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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good. onion. Onion. O N I O N. Hey. Hey. 오, 훌륭하고요. 그다음 Seven. seven. S E V E. N. 그렇지, 세븐 할 때, 니은 볼, 니은, 세븐. 오케이, 훌륭합니다. 오, 계속해서. How. How. H O W. 그렇지. Care. Care. C A or O T. 그렇지, 캐럿. 캐럿. 오케이. 우후. 계속해서. How many? How many? 하면 되겠죠. 그래서 Potato. potato. P O T A T O. 포타토. 아, 포테이토. A. 어? 맞는데요? 맞아요? 왜 그래요? 어, 왔다 쌤 갔다 발음 하네. 생각했잖아요. 내가 이제 포타토라 그랬잖아. 포, 타, 토네. 포타토. 맞네. 포테이토. 그냥 A가 아가 아니고 A일 뿐. 그다음 Potatoes. P B O T A T O S. ES야. ES. S만 하는 경우가 있고 ES가 하는 경우 있으니까 구분해서 자꾸 봐둬야 됩니다. 계속해서 Mushroom. Mushroom. M U S H. All. O N. 오케이. 그래서 뭐 하고 여기 시 있고요. 루 오오가 우 되고요. 오에 올려주세요. 됐죠. 오케이. 오, 아, 맞네. 훌륭합니다. 네? 콩? 아, 아니. 콩? 딘? 빈. 그렇지. 올려주세요. 비 그렇지. 오케이. 텐. 텐. T E N. 오. Four. Four. F O U R. 와우. 와, 지난 시간하고 딴 사람 됐네, 맞네. 와우, 엄청납니다. 자, 선생님이 뭐 어디에 표시할 거야? 일단 포테이토만 하자. 그다음에 머쉬룸, 빈, 캐럿. 다음에 어니언. 선생님 표시했는 거 공통점이 뭐죠? 다 무슨 씨예요? 다 무슨 씨예요? 전부 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떤 질문이요? 뭐라고 물었더니 양파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라고 물었더니 당근? 뭐라고 물었더니 감자? 그 음식은 무슨 음식이니? 오케이. 무엇을 좋아하니?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무슨 씨야? 저 무슨 씨지도 다 까먹었죠. 어떤 씨? 이름 씨죠. 무슨 어떤 씨야? 어떤 씨는 어떤 채소의 이름이잖아. 다 이름 씨죠. 이름 씨는 셀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여기 있는 녀석들 셀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부 다셀수 있죠. 예. 그래서 양파들 하고 싶으면 onions. 어니언스. 그다음에 당근들 하고 싶으면 carrots. carrots. 그다음에 버섯들 하고 싶으면 mushrooms. 콩들 하고 싶으면 beans. 한단 말이야.
그런데 포테이토만 ES 붙였다고요? 네.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단어들 아주 단어 엄청나게 들었고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네요. 전에 아니 30분 공부하면서 오면서 예. 외우고 외우다가 예. 그거 외웠어요. 은행. 오. 잘했네요. 재수가. 자, 가보겠습니다. 당근 몇 개나 있어요? 그 How many? How many? Carrots? Carrot야, carrot야. Carrots. Carrots. S 붙여야 되는데 시험지 안 썼어. 아까워. How many carrots? 어. All day. Are they가 아니고 are there. 아, all there. How many carrots are there? Okay. How many carrots는 얼마나 많은 당근들, are there는 있니? 라는 뜻이야. 그래서 얼마나 많은 당근들이 How many carrots? 얼마나 많은 당근들이 How many carrots? 있니? Are there? Are there? How many carrots? Are there? Are there? 라고 물었으니까 대답은 이렇게 되겠죠. There are three. 뒤에 생겼던 말 there are three. Carrots. 됐습니까? 당근 세 개가 있대죠. How many carrots are there? There are three carrots. 오케이. 계속해서 또 개수 묻습니다. How many mushrooms? Mushrooms? mushroom? How many mushrooms? How many mushrooms? Are there? 그렇지. How many mushrooms are there? How many mushrooms are there? Okay. How many mushrooms 해야 돼. 여럿의 형태로 써야 된다 그랬어. 네. 그랬 are there 라고 물었으니까 There are five mushrooms. 잊지 말라고 강조했었어요. 계속해서 how many potatoes? How many potatoes 할 때 ES 안 하고 S만 했었어. ES야. 네. How many potatoes? Are there? Are there? How many potatoes are there? How many potatoes are there? 라고 물었더니 대답이 아홉 개 있으니까 There are nine potatoes. Okay, excellent. 야, 다미, 네? give me five. 아, 아팠겠다. 너무 세게 썼다 선생님. 미안. 야, 엄청나게 오늘 엄청 잘했어 오늘. 짱짱 써. 오케이. 훌륭합니다, 자민. 잘했습니다. 아이 쌤 있잖아요. 냠냠냠. 그 30분 동안 이러고 있다가 오면서 공부해서 이러고 있다가 은행 갈고 아 진짜 하면서 아 진짜 신난다 이랬습니까? 그러고 아빠한테 신발 바꿔달라고 할 거고요. 아 예 그렇군요. 은행 그... 밟았어? 은행 밟았어. 근데 양말까지 젖으면